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담당 서팀장입니다. 오늘의 트로트 통신, 임영웅의 소식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다들 눈 크게 뜨고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임영웅이 23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에서 복학생 캐릭터로 변신해 큰 웃음을 안겼는데요. 훈훈한 기공자 비주얼의 임영웅이 개그 캐릭터로 변신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날 임영웅은 감성이 넘치는 목소리로 역대급 성대모사를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까지 갖추고 있었다니 이를 본 팬들은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매력에 또 한 번 빠져들었다고 하네요. 또 임영웅은 최근 연기도 잘할 것 같은 트로트 스타 1위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임영웅의 매력 순위로는 똑부러지다, 부드러운, 영리하다, 똘망똘망하다 등이 꼽혔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완벽하고 유머 감각에 연기도 잘하다니 임영웅 완전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엄마, 친구, 아들도 울고 갈 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임영웅 하면 기록 제조기 아닌가요? 이번 주 임영웅의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와 얼쑤 무대 영상, 그리고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영상이 100만 뷰를, 천년바위 커버 영상이 200만 뷰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2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 무려 8억 9천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10억은 문제 없겠어요. 영웅시대! 화력을 보여줘! 다음은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소식입니다. 순둥순둥한 외모로 어리왕자라 불리는 이찬원에게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23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에는 이찬원이 출연해 자신의 음역대가 높지 않다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한 빅마마의 이영현은 폭풍 칭찬으로 이찬원의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이영현은 찬원 씨를 보면 청년미, 순수미, 소녀미, 스윗하고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다독였고 이찬원은 부끄러워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음역대가 높다고 노래 잘하는 건 아니죠. 이찬원 씨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